맞아요. 시골 사람들에겐 바치고 직장입니다. 살기 위해서 평생을 참 열심히 해온 일이죠. 40년 넘게 지었어요. 야. 그래서 밭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농한기에는 목포에 가서 식당에서 식당 일도 하고 또 아파트 청소도 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애기들도 학비도 버텨야 되잖아요. 이 시골에서 나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저기에서 애기들 나쁘고물 되겠어요. 몸이 세 개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어머니는 그렇게 고된 삶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반일을 마친 후 어머니가 마늘 창고를 찾았습니다. 오전 내내 서 있다 이제 겨우 자리에 앉아보는데요. 잠시 두들겨주는 걸로 통증을 달래봅니다. 내 몸 하나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40년을 해온 일입니다. 일이 끝나갔어요. 시골 일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죠. 어머니의 손길은 부지런하기만 합니다. 아이고리. 아이고. 왔어? 에이. 어서 와. 이 더운데 마늘 까고 있어? 하드 하나 먹고 하라고 하드 하나 사왔네. 우리 친구가 최고네.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핑계 삼아 조금 더 쉬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우리 수술 동무 얼른 와. 네? 수술 동무요? 엠비인에서 나오는 다시 걷는 행복. 네, 거기에다 우리 둘이 신청을 했는데 대학하고 이렇게 같이 동무가 됐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어머니도 허리가 그래도 평소 좀 불편하고 그러셔. 아, 걸어다니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을 한 30분이 지나면은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아, 예전에는 제가 뭐 4분 5분이 척추가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증 크랭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몇 번 먹었어요. 두 분 이제 친한가 보시네요? 네, 엄청 친해요. 같이 여기 옆집에 사니까요. 자원도 중마고 거우요. 아, 두 분이서요? 예. 그렇겠지. 매일 보다시피 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두 어머니가 함께 의지하며 지낸 지도 벌써 40년. 이젠 친자매나 다름없다네요. 예, 그만합시다. 오늘은 그만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다행히 나쁜데.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김정숙 어머니가 김영희 어머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며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찬 좀 만들어가지고 허리 아픈 아우를 위해서 좀 갖다 주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두 사람이지만 늘 고된 일까지 네. 하는 김영희 어머니가 마음이 쓰인 것이죠. 아, 아무래도 가깝게 살고 또 병세가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애착이 가죠.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르는데 또 아픈 사람들은 또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다지 나이도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직 젊다면 젊은데 시골에서는 젊은 나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근데 좀 아파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멀리 산 것도 아니고 가깝게 일집에 사니까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서로의 통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서로 의지하며 버틴다는 두 어머니. 겉절이 조금 해왔는데 어머니. 맛있나 모르겠네. 맛있나 좀 봐. 초보자인데 이런 것은 다 봤어. 아, 조금이야. 맛있나 봐. 맛없. 그런데 내 입맛에는 괜찮은데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언니가 최고네. 잘 먹어 하여튼. 서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을 거라는 김정숙, 김영희 어머니. 함께 버텨온 만큼 함께 다시 걷는 행복을 되찾고 싶다는데요.